가을이 정말 언제 환장할 만큼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단풍의 계절을 만끽하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그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이는 가을을 찾아 남대의 끝자락, 해남 두른산을 찾아 올랐습니다. 두른산에 올라 자연 그대로의 천연 구름다리에서 놀이터 삼아 놀아보고 가을을 찾아 올랐다 큰 안봉을 노려는 재미를 만끽했습니다. 노송봉에서부터 가련봉, 그리고 두림봉까지의 멋진 안봉의 절경과 그 아래로 배는 남도의 너른 들판과 다도의 멋진 조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러 가긴 했지만 큰 의미와 보람이 있었던 대흥사의 웅장한 자태에 감동을 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박이와 함께 해남 두린산의 가을 속으로 함께 가시죠. 두른산 오소재 휴게소에서 이제 산행 시작을 합니다. 심퇴의 단풍은 예쁜 빛깔로 오늘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 안내하겠습니다. 오소재에서 오심재, 그리고 노송봉을 지나 가련봉, 두림봉을 지나 진무람으로 대흥사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대흥사에서 오소재 택시 요금은 1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을이 많이 내린 두리산 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심지 들 앞에 왔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저기 왼쪽 노송봉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씨도 너무 좋고, 와, 또 진짜 그림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심재에서 노송봉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심재에서 이제 흔들바위까지 왔습니다. 두륜산 흔들바위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았어요. 우와, 크다. 덩어리가 엄청 크다. 그리고 노송봉 아래 헬기장에 저는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날씨 따뜻하다. 아, 배 좋다. 여기는 노송봉 아래 헬기장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겠죠? 저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노송봉 방향으로 계속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노송봉의 데크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크길에서부터 하늘에서 바라본 두린산의 절경을 담아 전해 보겠습니다. 송봉에까지 나왔습니다. 685m.
차가 있나. 군인산에는 숭봉에서 이제 가련봉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숭봉에서 가련봉으로 가는 방향. 이 개암이 암낭이 너무나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암낭의 밑을 지나갑니다. 또 가련봉 올라 보겠습니다. 가련봉으로 가는 게 또 데크가 중간중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이 암낭들이 누가 꼭 쌓아놓은 것처럼 듬듬 쌓여 있습니다. 이야, 이쁘네요. 우와, 이런 데도 있었네요. 방금 제가 섰던 자리고요. 이야, 섬이 옹기종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이제 가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련봉에서 저기 아래 대양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만치 다도의 바다 중간에 완도대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너른 호남의 들판과 다도의 바다와 섬이 아기자기하게 자리한 풍경들이 이렇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산에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두림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등용산, 그리고 주작산, 그리고 해남의 여기 두림산, 이쪽 자락은 전부 암릉의 자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산행지인 것 같습니다. 대형사가 이렇게 암릉 사이로 조망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데크는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서 가지고 거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땅끝 마을 쪽이라 그래도 최고 남단이라고 생각하고 가을이 좀 묻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가을이 저물었네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흩날리는 풍경이 너무나 예쁩니다. 가을의 세상도 이렇게 평화로워 보입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좋다.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저기 이제 두림봉 이제 조망되고 있네요. 이제 드디어 마늘재까지 왔습니다. 밤양갱 하나 먹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양갱.
이제 뚜림봉 방향으로 또 올라 보겠습니다. 뚜림봉으로 가는 길 가림봉의 산 덩어리가 큰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야, 큼직합니다. 그리고 뚜림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걸쳐져 있지? 신기하다, 야. 이야,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구름다리일까요? 이야, 와. 지났던 노숭봉, 그리고 가련봉, 두림봉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두림봉에 갔다가 이제 진불안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괴암들 사이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너덜길인데 좀 험한 구간도 나오네요. 저는 진불안 방향 그리고 북미르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소재 주차장까지는 2.6km 거리가 남았네요.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대형사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길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사에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야, 대형사 대웅전이 엄청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태가 멋있네요. 후국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국 대전이 멋지고 웅장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오길 잘했네요. 후국 대전이 완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야, 엄청 웅장해 보입니다. 아직 건립 중이라 그러고요. 단층도 아직 색칠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선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긋불긋 단풍을 많이 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이 추억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림산 대형사의 뒤로 대형보전이 보이고요. 오늘 제가 올랐던 노숭봉, 가림봉, 두림봉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산행을 이제 완료하였고요. 그럼 대박이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인사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